Everyone, 皆さん、こんにちは。너무오래간만이죠내가최근에영상에너무소홀해유튜브가그렇게뭐확장성과유행을타는건있는데누가좀해보래서했긴했는데내편집도안하고실력도없고보여드릴것도없고이렇게요새마스크쓰는시절이돼서정말화장하는거까먹을판이에요뭐그러나저러나저는하던일을계속하고있죠최근에시작한인형이너무재밌어가지고지금여러군데강의제안서를넣는데롯데청량리는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거기저녁목요일저녁5시에서6시20분에누가올까안오면내가저기목요일에미나만하러가니까거기가서또저녁사먹기도그래뭐강의를얼마나된다고그래서집근처에송파구에좀제안서를내고일은있어요인형이그동안좀더생겼어구체관절그김영선생님인형하다가너무어려워가지고이걸로돌아섰는데키가 32cm 고옷만들기되게좋으네요얘는한복입은애이름이홍덕고보여드릴게요한복도치렁치렁하게하니까너무좀안좋아바닥에끌리고그래서좀깡통치마식으로해가지고요색깔로하나해놓고지금분홍색은치마를했는데옷도리못했네홍대야넌좀누워있어라그리고얘는홍단이에요엊그저께또회색원피스를하나입혔는데머리가짧아서이게인형 머리용구리뿌가있어그거를다말고뜨거운물을빡부어그래서말릴때까지놔주면머리가컬이생기는거예요너무이쁘지않아이인형은쿠팡에서샀는데컬이예뻐서샀는데컬이안한게왔어그래서답답이모자를쓰고있는데사실메이크업을어제했어요인형은메이크업은리페라고해리페리페인팅다시그리는거처음에눈썹이송충이눈썹처럼돼있었는데아뭐그냥하지뭐나는옷만드는사람인데얼굴이뭐가중요해이러고있는데이제다른인스타그램을보니까애들이너무예쁜거야그래서내가집에이제여기아크릴과슈도있고붓도새필붓이좀있으니까검색을좀해서나도좀공부를해가지고해봤죠그구체관절인형처음에했는데처음에했을때잘나오고두번째했을때망해가지고내가어떡하지이러다가못했거든요얘는홍단이는주로뜨개옷을입히고얘는내복만입은버전을쿠팡에서팔아요그래서이렇게샀는데이게29,600원인가금발머리는별로좋아하지않아그래서나도백발이되고있는형편이라은발을하나살까하는샀는데눈썹이정말진한색으로연변저쪽으로온거야그래서얘때문에라도리페를시작했거든요그래서싹다시그리고좀세련되게해봤는데얼굴에는이제파스텔로색조를깔고눈화장은별로안했어요눈썹이아직안와가지고인형눈썹너무비싼데쿠팡에서직구로이만한거8줄에만얼마짜리가있더라고딱한개남았어그래서어떻게또안사오는중이야눈썹이오면이제눈썹을단체로붙여야되겠지이게색깔이사진에좀잘나오네요얘는이제원피스드레스만입힐건데문제가있어신발발길이가짝짝인거야그래서한번교환을했어요근데또짝짝인건거야그래서아장애인형을내가품어야되겠구나뭐얘가뭐바깥에걸어다닐일은없지만이제가죽꾼을만들면이쪽위창을좀더대야되겠지근데얘화장도아주세련되게내가요런맑은메이크업누드메이크업좋아하기때문에좀잘나왔어요인형하고씨름하느라고너무재밌어가지고사실영상을쉰거거든요내가양장기능사한복기능사가다있고뜨개까지되기때문에세가지원피스드레스한복뜨개옷이게다되는거야아소질을개발하라는우리아버지말씀대로또시작을한거지엄청나게그래서인형은이렇게됐고있고요맨날인형데려다니고여기저기사진찍고난리났지뭐이게혼자노는사람들의필수코스인것같은데그렇다고본업을또때려치느냐내가미나선생이잖아미나선생인데가끔이제좋은전시에좋은그림들이뜨면또본을만들어야되잖아여러분그래서장장
하루 어제 시작을 했는데 라이프박스가 사실 고장났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손재주가 있어서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잘 고쳐. 그래서 고치라고 좀 했더니 고쳤어. 이거를 그렸는데 사실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켰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높이가 160인 본인데 안 보여.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160인 본인데요. 이파리의 표현, 모란 이파리, 모란꽃 이파리의 표현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결을 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대나무 그림의 풍족이라는 건 아시죠? 대나무가 막 바람에 이제 비바람에 흩날려서 댄잎이 한쪽으로 쏠린 게 있거든. 굉장히 멋있어. 근데 이렇게 풍모란 내가 이름을 붙였어. 풍모란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꽃을 만들어서 빨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나 또한 그려봐야 되겠다. 꽃 그리는데 벌써 한 이틀 걸렸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꽃 구매 문의는 블로그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좀 배우러 오셔야지. 서울 안에 있으시면 먼 건 아니야. 진짜 최강 먼 데서 부산에서도 오셨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강원도 충북에서는 뭐 멀지 않다. 옛날 상주에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조금 애를 쓰셔야지.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를 캐기 위해서 고무줄 좀 넣고 올게. 나야 뭐 우리 남편 말 맞다나 물 뭐 월세 내고 끝이라는 그런 주머니 사정으로 하고 있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재밌어. 재밌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게 재능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이 일을 선택해서 스타트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0살 때야.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고바우 영감 그 동화일보 있잖아? 매일 그 만화를 보셨는데 내가 만화에 심취해가지고 딱 10살이 되니까 이제 그림이 굴러갔다기보다 손에서 그냥 나온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종이 인형을 그렸지. 3학년 때도 딱 되니까 4컷짜리 고바우 영감처럼 내가 4칸을 4개를 쳐가지고 만화를 그리는 거야. 근데 무슨 만화를 그렸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시잖아요. 가정 방문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제가 만화 그린다고 그러셨나 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막 너무 신기하셨어. 그리고 4학년 때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늘 이제 뒤에 붙이게 서예 좀 써와라. 이제 그때는 이제 한글이었는지 한문이었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 한문이었나? 4학년 때 한문 모르죠. 그럼 한글이었을 거야. 집에서 먹을 갈아가지고 혼자 막 쓰는 거야. 써가지고 자 이제 가져가면 어떤 날은 선생님 칭찬하시고 어떤 날은 이제 쓰기 싫은 날 있잖아요. 애가 게름 나가지고 그럼 너 연습 안 했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5학년 때는 내가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이제 뭐 우리에서 오는 통에 이렇게 동요를 주시면 무용 콘티를 짜가지고 책을 두 권을 졸라맨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무용 동작 책을 내고 그 선생님이 문교부 장관상 2등을 타셔가지고 교감으로 이제 전근을 가셨죠. 내가 그 선생님을 승진을 시킨 거야. 그리고 뭐 얻어먹었느냐 땡전 한 푼 여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준 그 인간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미워할 거야. 그래도 그 선생님 덕에 내가 이제 필력이 늘었겠지? 6학년 때도 뭐 그 환경정리 이런 건 도맡아 했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고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애들이 가정환경이 어두워지면 뭔가에 집중을 해요. 요새 애들은 거의 게임을 하겠지. 근데 나는 인형옷을 만들었어. 그때 마론 인형 머리 이렇게 금발머리 눈 이렇게 눕히면 왜 감고 이렇게 세우면 눈이 껌뻑껌뻑거리는 애 있잖아. 그게 하나 있었어. 키도 요만했던 것 같아.
그걸 데리고 원피스 이제 소매본 뜬다고 소매 패턴을 요렇게 요렇게 뗀거 있잖아. 그걸 막 생각해가지고 옆으로 집어넣고 막 그랬던 거야. 너무 그때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되게 좋고요. 요새는 뭐 딴 데 가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 원래 아니고 혼자 놀기 진수잖아요. 그래서 인형원 만들고 언단 사다가 인형원 만들고 한옥 기와 그림 또 그린 게 있는데 그거 세운상가의 창문 전시라고 이제 전시 일정 잡기도 그렇고 장소 잡기도 몇백이 들고 그래서 가난한 작가라서 나는 거기다 창문에다가 쭈루루 붙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사람들이 그것도 그림 달라 그러는데 지금 원본을 팔지 아니면은 사진 찍어서 출력본을 팔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몸으로부터 굉장히 건강해진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 30, 40대는 자세가 안 좋아서 이 일을 하느라고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부터 어깨까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작업을 롱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우선 하고요. 좋은 영상을 많이 많이 빨리빨리 올리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일에 소신껏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러 오실 분들은 인스타나 블로그로 연락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메신저 메시지가 온다는 데는 지금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나도 할 줄 몰라 사실. 유튜브는 영상으로 이제 움직이는 통로죠. 안녕.